Question: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futures is least accurate? A. Futures contracts have a maximum daily allowable price limit. B. The exchange-mandated uniformity of futures contracts reduces their liquidity. C. The futures exchange specifies the minimum price fluctuation of a futures contract. 자, 오늘의 문제는요. 자, 밑에 있는 스테이트먼트 중에서 퓨처에 대한 내용에서 제일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자, 퓨처는요. A번부터 볼게요. 퓨처 컨트랙은요. 맥시멈 데일리 얼러블 프라이스 리밋이 있다. 네, 하루마다 변동되는 변동폭이 존재해요. A번 맞고요. 자, B번 볼게요. 자, 익스체인지 측의 유니폼미티. 자, 유니폼미티라는 거는 퓨처가 이런 익스체인지에서 거래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반화 아니면은 공통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계약 내용이 저기 똑같이 돼 있어야 되죠. 어떤 그 폼 자체가 똑같이 돼 있어야지 너무 특이하게 계약이 돼 있으면은 거래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래를 쉽게 하려고 리퀴디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유니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리퀴디티를 줄입니다. 아니요. 리퀴디티를 올려 인크리즈 시키죠. 2번 틀렸고요. 자, 10번. 퓨처 익스체인지에서는요, 뭐가 기술되어 있냐면, 미니멈 프라이스 플럭투세이션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미니멈으로 얼마 움직여야 된다. 뭐, 요런 거 써져 있으니까. 10번도 맞는 말이에요.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